안녕하세요. 실거주는 여자입니다. 어제는 제가 살고 있는 춘천 의암호수 의암나들길을 걸으며 사진을 찍어봤어요. 예쁜 꽃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민들레 압정이라는 이문재님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길을 나서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들레가 자진해 있었습니다. 지난 봄부터 눈인사를 주고받던 것이었는데, 오늘 아침 꽃대까지 끝이 허전했습니다. 꽃을 날려 보낸 꽃대가 깃발 없는 깃대처럼 허전해 보이지 않는 까닭은 아직도 초록으로 남아있는 잎사귀와 땅을 움켜쥐고 있는 뿌리 때문일 것입니다. 사방으로 뻗어나가다 멈춘 민들레 잎사귀들은 기진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낸 자세입니다. 첫 아이를 순산한 젊은 어미 자세가 저렇지 않을런지요. 지난번부터 민들레가 집중한 것은 오직 가벼움이었습니다. 꽃대 위에 노란 꽃을 힘껏 밀어올린 다음 여름 내내 꽃 안에 있는 물기를 없애왔습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한 홀씨는 바람에게 들켜 바람의 갈피에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홀씨는 물기 끝, 무게의 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말라있는 이별, 그리하여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결별, 민들레와 민들레꽃은 저렇게 헤어집니다. 어느 날 이별은 문득 찾아오지 않습니다. 만나는 순간 이별도 함께 시작됩니다. 민들레는 꽃대를 밀어올리며 지극한 헤어짐을 준비합니다. 홀씨를 다 날려보낸 민들레가 압정처럼 땅에 박혀 있습니다. 제목이 민들레 압정입니다. 이문재님의 굉장히 민들레를 오랜 동안 관찰하고 가슴으로 하나 하나 알아 낳은 시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길을 나서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들레가 자진해 있었습니다. 이 시의 압권이죠. 자진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제 충격 먹었습니다. 아무튼 민들레 홀씨를 보면 무언가 생각해 하는 그런 누구든지 생각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의암 나들길 참 아름답답니다. 저녁 무렵은 더 아름답답니다. 어제 제가 1시간 동안 걸으면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지금 의암 나들길 건너편 서면이란 동네에는요. 감자를 많이 키우는데 감자꽃이 하얗게 피어 있답니다. 감자꽃 바다 같죠? 그냥 상전 벽해? 뭐 그런 느낌? 예, 감자꽃이 여기 자주 감자꽃이고요. 저 다음에 보이는 게흰 감자꽃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시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굿데이.